라운드 하우스 킥이라고 마크의 라운드 하우스 킥이 이제 미들 킥이에요. 자, 자세 잡은 상태에서 손 형태만 디테일하게 할게요. 여기서 오른발을 타기 위해서 이 발의 움직임과 이 손의 움직임, 이 손의 움직임 이 세 개가 중간 1번으로 여기서 이런 형태가 돼요. 그리고 저랑 틀린 그림 찾아서 바꿔보세요. 저랑 틀린 그림 빨리 저를 보세요. 자, 제 오른손이 어딨죠? 여기 있죠? 그렇죠. 이쪽으로 다시 옵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면 이 발은 딱 찍는 것뿐이에요. 네. 여기서 천천히 저쪽을 볼수 있게 찍고 이렇게 갖고 있던 이 손은 그냥 내리면 돼요. 살짝 내리고 몸체도 이 정도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 이 손이 힘들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간다가 아니라 그냥 편하게 가면 이렇게 U자를 그리듯이 이렇게 옆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손등이 내 골li업에 있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애들이나 처음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쳐야 그걸 빨리 적응을 하고 습득을 해요. 자, 이거, 이거, 이거의 움직임은 이거니까 이세 개를 한 번에 이렇게 해봐. 이런 식으로. 네. 한번 해볼까? 이때 팔을 다 펴도 저안 되는 친구들 다 하라고 그러고 원체 한이 정도? 여기는 깁스한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주면 좋아요. 깁스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몸이 여기 있고 팔꿈치가 여기 있는데 그 하나 동작을 하는 순간 내 왼쪽 팔꿈치는 살짝 가려서 안 보이게 돼요. 몸에 가려서. 네, 그렇죠. 거울로 봤을 때 그런 느낌. 여기서 이거는 다시 되쳐주고 이거는 올려주는데 이걸 축 쳐준과 동시에 힘주면 안 돼요. 힘주면 몸이 다시 되돌아가요. 힘주지 마시고 그냥 발레 하듯이 천천히 빵. 그렇죠. 다치지 않게. 우선 터닝 하는 거는 없앨게요. 터닝 하는 건 없애고 내 앞에서 발이 끝나는 거. 자, 하나, 둘. 하고 그 앞에 놓으세요. 그렇지. 다시 오고. 공간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다시. 자세 잡은 상태에서. 하나, 둘. 이제 가르칠 때 배우는 사람한테는 이건 끝이에요. 이건 끝이지만 여기서 이제 애들이 의문이 나와요. 의문이. 의문이 나오고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발을 비트는 상황도 나오고. 근데 뭐냐면 환자님들이니까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기서 이 발이 땅에 디디는 순간 이게 딱 일하기 아니에요. 얘가 여기를 가서 땅에 디디기 바로 직전. 땅에 디디기 직전이 이거예요. 이거 손. 여기서 이거. 여기서 디딤과 동시에 빵 바뀌면서 나가는 게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디딤을 이용해서 쳐라. 디딤을 이용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킥을 하다 보면은 관원들이 보면은 무조건 미들킥이나 그렇게 하기 싫은데 디디고 뒤틀면서 차. 남들은 이라베 빵 터지는데 얘들은 하나 둘 이때 터지거든요. 아무래도 느리게 돼요. 아무래도. 태국분들이 딱 보면은 연습자기를 찰때 보시면은 여기서 디뎠죠. 차고 또 차, 또 차, 또 차, 또 차. 여기도 아는 거라요. 여기서 잘 지금 보셔도 내가 여기서 디디고 빵 들어가도 크게 안 들리죠. 디디면서 가는 거거든. 요 차이를 극복하게 되게 힘들어요. 다른 운동을 한 사람들이. 근데 요걸 차주면 내가 땅을 박차고 디디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몸은 회초리에 손잡이 같은 거. 그리고 얘는 회초리예요. 그걸 빠르게 회전시켜야만 그 나한테 빨리 나가니까 그때 파워가 나오는 거거든. 근데 이 축으로 온몸의 힘을 다 빼더라도 이 축, 여기에 힘을 넣으라고 하세요. 충분히 지지대로 확실히 빵 해주고 나가야만 그걸 원활하게 터트립니다. 생각을 해보시면은 다들 킥 하시는 분들인데 무에타이는 무게예요, 무게. 무게감을 주고 가기 때문에 이 다리가 웬만한 성인들은 15kg 이상 나가요. 근데 계속 찰수 있죠. 막 100번, 200번 찰수 있어. 능력 되는 애들은. 15kg짜리 쇠몽둥이라고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두고 계속 두고 할수 있을 것 같아. 보세요. 그 무시무시한 거를 계속 찰수 있게 되는 건데 스냅이 아니라 내 뼈를 믿고 니 뼈보다 내 뼈가 쎄 봐봐 하고 계속 찰수 있는 그런 마인드까지 만들어 놓으면 이제 선수 애들로 풀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미들킥 다시 한 번만 하나 둘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것까지 이렇게 지금 과장해드리니까 아시라고 어떤 원리인지 이걸 들어서 이걸 디딤과 동시에 킥이 나가서 그때 파워 형성 하지만 처음 오신 그런 관원들한테는 하나 잡아주시고 둘에 비틀지만 마세요라는 것만 주세요. 비틀지만 마라.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자기가 9시 방향 만들어 놓고 턱 물리면 큰거 없어요.
얘 따라 돌아가면 이제 되는 거고. 미리 이 디딤축 자체를 이용해서 발을 차는 거에 대한 또 고치기가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지금은.